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잘 전달돼서 제대로 쓰일지 걱정이란 분도 적지 않은데요. 김혜민 기자가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확실한 기부법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내 기부금을 불우한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집 근처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같은 정부 기관을 통하는 겁니다. 저는 결연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좀 하고 싶고요. 이제 제 기부금이 그쪽으로 100% 다 전달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이 구호구 계좌에 입금 후 구로희망복지재단에서 대상자 가족 계좌로 100% 다 계좌 이체가 됩니다. 직접 후원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가정을 발굴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역 아동센터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 아이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투명하게 운영이 되겠네요. 저희가 1차적으로 다 점검을 하지만 2차적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이제 그렇게 평가가 되는.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어두면 재단이 여기에 필요한 모금액을 곧장 기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걸 본 기부자들이 지정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모금이 완료되면 주문 배송 그 후기까지 실시간으로 알림톡이 가요. 그래서 내가 쓴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과정까지 왔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모든 재단들은 운영비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재단 홈페이지인데요. 일반 관리 비용과 모금 비용, 기타 비용은 운영비로 다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운영비는 13.1% 정도 나오는 거죠. 아이들을 아끼고 존중하며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어린이날. 그 취지를 살려 기부할 어린이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SBS 김혜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